Everybody get up.최지인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극한 데뷔 야생돌에서 수많은 미션을 완수하고 가요계에 데뷔한 7소년 탄입니다. 데뷔하자마자 그룹명처럼 To All Nations 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며 도약 중인 우리 탄은 못 막지? 오늘은요, 탄의 천사 주한, 흑곰돌 재준, 강지 현엽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이번 주 잘해요.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지 느낌 필 느낌이 나는 남자 제아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탄에 세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To All Love Game.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어, 너무 감동했어요. 감동이다. 지금 감동이다.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바꿔서 합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저희의 시작이 러브게임이 될 수 있게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발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재필 씨한테 네? 이 세 명은 방송을 굉장히 잘할 거다라는 말을 다른 아이돌 때는 안 하다가 네, 그죠?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굉장히 잘할 거다 말씀 미리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인사부터 벌써 남다르게 근데 영광이에요. 근데 누나 이 네. 약간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한데 네. 이 소개를 뮤직뱅크에서도 투홀 뮤직뱅크 알아요. 하면서 알아요. 근데 음악 방송에서는 원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렇지만 투홀 레이션에서 이걸 러브게임 라디오는 최초예요. 너 최초니까 최초. 라디오 최초니까 맞습니다. 그쵸. 아 컬처에서 감사합니다. 컬처에서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재준 씨. 예예 예. 예. 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약간 좀 기억력 짧아가지고. 아, 네. 아 재수 좋아요. 아 네.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너무 재밌다. 예. 우리 재준 씨부터 우리 팬들 소다 분들께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의 날개 잃은 천사 재준입니다. 어 날개 어딨지? 아 천사 천사 예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탄의 목소리 그리고 오! 소다의 천사를 맡고 있는 임주환 임주환입니다. 아 소개 너무 좋아. 아. 네, 안녕하세요. 탄의 강아지 김현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뭐 데뷔한 지 한 달 좀 넘었나요? 네 맞아요. 네, 조금 네. 넘었어요. 아, 지금 언제 좀 실감이 나세요? 어 내가 됐구나. 어 사실은 이제 데뷔조가 되고 나서 예. 이제 데뷔 준비를 할 때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그쵸? 근데 무대에 올라서 이제 카메라에 나오고 노래를 부르고 할 때 딱 그 예. 순간에 체감을 했어요. 아. 그 소름이 돋으면서 예. 아 이게 무대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두두두두 딱 시작할 때 딱 올 때 딱 딱 전율이 있어요. 네네. 이거 요즘에 좀 방송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맞아요. 열심히 했죠 활동을. 예, 맞아요. 오늘도 파이팅 해주실 거라 믿고. 그럼요.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두두두가 노래의 제목이잖아요. 네. 이렇게 제목이 반복되는 곡, 예를 들면 뭐 빠빠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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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런 거지. 예, 있지의 뭐 달라 달라. 아 이분들은 척함 탁이야. 아 그래서 이런 곡들을 예전 곡과 요즘 곡, 예전에도 그런 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스 차트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Anyway, tell me. 7인 7색의 매력이 돋보였던 레인보우의 텔미텔미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레인보우 텔미텔미가 흐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도 일곱 색깔 무지개빛이라고 예, 멤버들의 네. 컬러를 그렇게 이제 좀 인상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예. 7인조 아이돌입니다. 레인보우. 네. 그래서 네. 여기 앉은 세 분도 앞서서는 뭐 날개 잃은 천사, 천사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컬러로 표현한다면 난 이런 컬러다. 예, 어필 좀 부탁드려요.
저는 네 재준 씨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열정적인 빨간색을 레드 나는 레드다 네. 예, 우추한 씨 어때요?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약간 코발트 블루 오. 같은 좀 차분하기도 하고 근데 또 되게 쨍한 색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비슷하지 않나? 네, 네. 블루로 표현하고 네. 싶다. 네. 코발트 블루. 네네 네. 현엽 씨 어때요? 저는 어떤 색이든 소화할 수 있는 도화지 같은 화이트가 좋은 것 같아요. 야, 준비하셨네요. 제일 멋있는데? 살짝 준비했어요. 아니 오늘 또 입고 오신 의상도 블루하고 화이트 아이보리인데 네네. 뭐 이렇게 비슷하게 또 어필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도 이 컬러와 비슷한 또 이제 뭐 보컬이라든지 음악적 색깔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10위 공개합니다. 극한 데뷔 야생도 최종 멤버답게 강렬한 가득한 음악으로 데뷔했죠. 탄의 두두두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고성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이모션 벗어날 수 두두두 흐르고 있습니다. 주한 씨가 인트로를 멋지게 열어주고 있는데요. 네. 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무대하고 있습니까? 인트로. 저는 아무래도 인트로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첫 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확 귀에 이끌릴 수 있게끔 아. 좀 많이 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도 이겨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중간에 현엽 씨하고 폐허 안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얼굴을 진짜 주한 씨가 막 바로바로 막 들이대면서 아 그래서 현엽 씨 마음이 어땠을까 연습할 때 어땠습니까? 사실 맨 처음에 할 때는 네. 주한이 얼굴 못 쳐다봤어. 네. 얼굴 쳐다보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진지한 안무인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주한이 가슴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방송에서 적응을 하면서 이제 몰입을 해서 눈을 봤죠. 그렇죠. 아, 이제 생방송 음악 방송이 시작되면서 눈 맞춤이 시작됐군요. 네, 네. 맞아요. 아. 연습할 때는 계속 가슴만 봤어요. 아, 그랬구나. 아, 너무 웃겨가지고. 위기가 온 적 한 번도 없었나요? 아, 방송 이제, 때? 이제 방송 때는 긴장감도 있다 보니까 아. 네. 딱 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때 주한 씨 눈빛이 진짜 강렬하거든요. 맞아요. 또 이제 가까우니까 라이브 하는 게 지금 들려요. 네. 바로 코앞이니까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약간 몰입이 잘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우산 안무가 우산이 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혹시 위기 상황 있었습니까? 아니면 연습 때 어떠셨는지? 이게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실수를 조금씩 했는데 네. 여기 SBS 인기가요에서 네. 하필 막방날에 아~ 저희 멤버 이제 막내인 지성 씨. 예. 오, 네. 알죠. 그렇죠. 네. 아이돌 박사입니다. 와.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지성 씨는 없지만 지성 씨 마음도 좀 알려주시고. 예. 아 지성이가 그날 예. 숙소에서 되게 자책을 많이 해서 그럴 필요 기가 잔뜩 죽어가지고 예. 기가 죽지 막방을 그랬으니 많이 속상해했어요. 예.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서 같이 토닥토닥 해주고 예. 괜찮아 넌 잘하니까 예. 이렇게 위로해줬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됐었는데 또 왜 막방에서 그렇게 이게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3주 정도 4주 정도를 이제 음악 방송 활동을 했는데 이제 3분으로 좀 줄였어야 했어요. 아,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새로 이제 네. 짜여진 동선 때문에 맞아요. 조금 헷갈렸던 게 맞아요. 연습 시간도 좀 줄고 네,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줄이게 되면은 다른 실수들 걸그룹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거 줄이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지성 씨 파이팅. 파이팅. 지성아 사랑해. 사랑해요. 괜찮았습니다. 네. 뭐 뮤직비디오 혹시 우리 소다들이 모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있나요? 좀 고생했다던가. 오 우리 뭐가 있을까? 거의 다 우리가 네. 알고 있나요 이제? 네. 팬분들이 모르는 비하인드는 없을 네네. 것 같은데 이미 다 공개가 네. 됐고요. 예. 네. 네 체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추웠다. 예. 네. 네. 네 정말 추웠거든요. 그때 영하 14 아, 영하 14도요? 네. 거예요, 아마 체감 온도가 너무해 진짜 야생돌이지만 너무해. 그러니까. 야생돌을 끝내고 이제 데뷔자가 된 건데 야생을 또 해요. 연장전인 느낌이었어요. 연장전. 야생돌 언제 끝나지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받았던. 그러니까 네. 다음에는 예 조금 이제 날 더울 때 한번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어 근데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최고 온도 찍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막 진짜 막 30 막 4도 막 40도 올라갈 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또 찍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럼 지금 찍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촬영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딱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미리 찍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신인이니까 네. 언제든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재준 씨. 아 근데 재준 씨 이런 얘기가 멤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재준이가 사실 이런 네. 마음을 먹기 쉽지 않아요. 정말 재밌다. 아, 그런데 마음을 네. 먹었다는 게 중요한 네, 겁니다. 그쵸. 저도 항상 반성하고 우리 그래. 재준이를 보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재준 씨.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2010년 가요계를 푸시하며 명실상부 썸머퀸으로 자리매김한 시스타의 푸시푸시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진짜 추억의 명곡입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안무도 생각나고 네,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시스타 푸시푸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데뷔곡으로 가요계의 파란을 일으킨 분들이죠. 아이돌이 갖춰야 할 끼를 다 갖춘 있지의 달라달라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현업씨 안무를 거의 다 외우고 계시네요. 아 거의 다는 네. 아니지만 이제 주요 포인트는 숙지하고 네, 계시죠. 맞죠.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아 여기 이거 안무 진짜 너무 잘 좋아요. 대박이에요. 예. 춤을 너무 잘 추셔요. 그렇죠. 예 멋진 춤입니다. 달라달라. 이치가 리아씨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데뷔 전에 얼굴을 알렸어요. 근데 이제 탄도 현엽씨 제외하고는 사실 데뷔를 다른 데서 이제 또 얼굴을 알리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얼굴을 그렇게 이제 알리고 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 더 큰 도움이 됩니까? 어땠어요? 아무래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나아요? 뭐 카메라를 뭐 찾는다든지 혹시나 뭐 그런 현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읽는 거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재준 씨는 어땠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점들이 도움되기도 하는데 네. 반대로 약간 무서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공포가 있죠. 네. 아니까 뭐가 좀 무서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대하는 애티튜드가 예. 저희도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현엽이처럼 예. 되게 열정적으로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지 한 발자국 앞서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안 좋게 봐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현엽씨가 직진할 수 있었다. 오히려 네. 네, 저는 정말 아까 깡으로 그냥 들이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이니까 또 초심자의 네, 처음이니까 행운. 그냥 해보자 이런 거 달려들었어요. 정말 네. 해보자. 아니, 탄 멤버 중에서 이게 다들 데뷔를 먼저 또 했었으니까 혹시 선배미 뿜뿜했던 분 누가 있을까요? 우리 재준 씨. 재준 씨가 어떤 이야기 좀 해줬습니까? 사실 우리 재준이 형은 뭔가 무대가 끝나고 나서 네? 모니터를 같이 해주고 네. 조용히 저한테 와서 이 부분 아쉬운 것 같다. 이렇게 바꾸면 어때? 네. 이렇게 했었고 네. 또 주한이 형은 뭔가 현장에서 제 처음 해보는 게 있잖아요. 뭐 이니어팩이나 네. 마이크라든가. 그건 처음 차보는 거죠. 네네.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좀 세심하게 이렇게 터치를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서로 이게 네. 분야가 달랐네요. 살짝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짬바는 다르구나. 좋아요. 그럼요. 이거 이제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때 이건 진짜 너무 힘들었다. 혹은 이때 너무 좋았다. 해서 인상적인 에피소드 있어요? 궁금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희가 사실 야생돌 프로그램이 정말 이제 갈수록 네. 정말 이제 점점 더 미션도 어려워지고 저희들끼리의 그 신경전이나 네. 예민함이 그렇죠. 정말 최고조로 네. 했었거든요. 저 중간에 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스탑했어요. 마음 아프셔서 너무 힘들게 가서 어느 순간 보다 저는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못 보겠더라고. 너무 경쟁이 과열되니까. 맞아요. 얘기해 주세요. 이제는 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 뭐 저희가 딱 결성되고 난 다음 하루 짐 챙기고 바로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는 건 살짝 너무하지 않았나?
너무하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네. 아니 진짜 네. 진짜 짐 싸고 하루만에 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럼 뭐 정신 차릴 시간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요. 기뻐할 순간도 너무 적었겠네요. 그래. 맞죠. 한 그래도 짐 싸고 하려면 보통 일주일은 필요한데 어떻게 그쵸. 남자들이라 그런가 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루만에 싸셨네. 사실 짐을 저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네. 막. 그 정말 필수품 같은 것만 가져오고 그쵸? 숙소에서 이제 최대한 그냥 생활만 하는 그치. 식으로 네, 그렇게 맞아요. 네 지냈었던 것 같아요. 하루만에 짐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쵸, 힘들죠. 맞아요, 진짜. 네. 심지어 저는 그날 늦잠을 자가지고 아이고야 긴장 풀어지니까 늦잠 네. 자죠. 아, 그리고 너무 잠을 못 잤었어요. 그 시기에 네, 그 준비하느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딱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볼까 4시간 뒤에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짐을 안 쌌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지 어떻게 그러면 진짜 형이 말한 것처럼 네. 무조건 필수품인 네. 것만 챙겨서 와. 바로 숙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전쟁이에요. 네, 네, 정말 전쟁처럼 움직여서 데뷔를 한 탄과 함께하고 오우. 있습니다. 오우.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맞죠? 걸스데이표 깜찍송으로 큰 사랑받은 노래죠. 걸스데이의 반짝반짝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걸스데이 반짝반짝 흐르고 있습니다. 해리 씨가 놀라운 토요일에서 엄청난 예능감을 선보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한 멤버 중에서 예능감 가장 뛰어난 멤버 둘만 추천 부탁드려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아마 오늘 함께한 이 두 네. 멤버가 아 본인은 빼네요. 주한 씨 픽은요? 네 저의 원픽은 네. 사실 현우비예요. 아 오, 저도요. 이유는요? 현우비가 사실 이 아무래도 처음 데뷔고 이러다 보니까 입이 터지지 않은 것 뿐이지 아하. 저희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최고예요? 가장 킬링 포인트를 아, 진짜 네. 그래요? 아 이거 재준 씨도 같은 이유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여기 나온 이 세 멤버가 네. 그냥 탄에 다 하지 않았나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래서 오늘 세 분 모신 거예요 네, 탄에 뼈대라고 말할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아, 뼈대는 전부 아닌가요 뼈대는? 네, 저희가 네. 맡고 있습니다 네. 전부입니다 아, 창선씨 지섭씨 지성씨 섭섭하겠네요 아 그래도 좀 겸손하게 그러면 네, 네. 뭐 심장 네. 뇌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기 유라씨가 다리보험을 들었나 그래요 걸스데이에 다리가 예뻐가지고 여기도 만약에 재준씨부터 내가 보험을 들 수 있어 그럼 뭐 어떤 보험 들고 싶어요 이야 아 재준씨는 복근 아니에요 복근? 아 복근이요? 근데 복근이 시즌이 있어요. 아, 예, 알죠, 알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즌 가지고. 시즌이죠. 아,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재준 씨 눈 보니까 눈이 진짜 깊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보험을 들고 보조개도 괜찮고요. 아, 저는 보조개 제가 있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네. 알게 됐거든요. 아,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최근에 알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보조개가 어디 있지? 이러다가 최근에 사진 찍힌 걸 보고서 네. 그때 알았어요. 맞아요. 아. 근데 사진을 찍히면 우리가 이제 확대하기 때문에 점이라든지 보조개 이런 게 막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모르셨구나. 아니, 크게 웃으실 때마다 보조개가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인상적이죠. 감사합니다. 지금 보여요. 지금 잘 보여요. 지금 감사합니다. 보여요. 그러니까 보조개. 그리고 우리 주한 씨는 저는 사실 사람을 볼 때 가장 이게 뭔가 영혼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네. 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체 부위는 눈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목소리 보험 들으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필요하죠. 아, 저도요. 목소리 보험 들으려고. 필요해요. 그쵸 말하려고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본인은 눈을. 네. 예. 목소리 연금 잘 나올 것 같은데. 목소리 연금. 아, 아 목소리가 메인이니까. 아, 그쵸, 예. 그쵸. 그리고 우리 현엽 씨는 어때요? 어디? 저는 제가 귀가 좀 커요. 네. 그렇네. 얼굴. 귀가 좀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리고 귀가 이렇게 접혀 있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 뭔지 알죠?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네. 그런 분들이 좀 어려 보인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귀여워요. 네. 아, 근데 지금 귀가 점점 빨개지고 계신다. 아, 살짝 부끄러워 가지고. 아, 이 귀를 보험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귀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네, 저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죠. 잘 들어요? 네. 잘 들려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소리가 바로 들어와요. 네. 구조가 좋구나. 네. 아, 근데 뒤쪽에서 말하면 살짝 못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듣긴 네. 하는데 이제 예. 현여봐 이러면 네. 잘 못 들리는데. 앞에서 얘기해줘야 돼요. 바로 얼굴. 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 후 4부 이어드릴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탄의 주한, 재준, 현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 탑10 방송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탄 러브게임 혹은 탄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5위 공개합니다. 이게 누구도 비비지 못할 실력을 가진 경력직 신인 비비지의 빠빠빠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5위 차지했습니다. 비비지 바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경력직 신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아~ 예, 첫날부터 쇼케이부터 타는 앞에 지금 이제 야생돌이라는 이미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수식어가 붙는다면 뭐 어떤 수식어 원해요? 저는 네 명품이라는 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네. 명품 보컬 뭐 이렇게 그냥 그 자체로 명품돌이라는 아, 명품돌. 오 이거 최초예요. 아직까지 명품돌, 명품돌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명품이 비싸서 명품이 아니라 네. 오랜 시간을 사랑받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명품이라고 그래요. 아 좋다 좋다. 명품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명품돌 탄. 너무 좋은데요? 열심히 해요. 이색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이제 바빠 풀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최애 음식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최애 음식. 예. 전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정말 꾸준히 좋아하고 있고 네. 특히 로제 떡볶이 진짜 사랑합니다. 아 요즘 최애. 최애. 네 우리 주한 씨는요? 저는 치킨. 치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치킨 양념 프라이드 어떻게? 저는 사실 양념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멤버들이 프라이드를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어서 항상 섞어요? 시킬 때 반반. 그래. 순살로 먹죠. 아 순살로. 근데 멤버가 많으면 그게 좋아요. 맞아요. 여러 개 시킬 수 있으니까. 세준 씨는 최애 음식이? 저는 제육볶음입니다. 오 네. 독특해요. 무조건 제육입니다 저는. 아 이유가 있어요? 제육볶음 좋아하시는 이유? 이게 제육... 언제부터? 네. 약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 제가 좋아요. 힘들었던 시절에 그때 조금 끼니를 오랫동안 때우려면 제육볶음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그게 꽂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온 것 같아요. 막 혼자서도 드시고 그랬었어요 혹시? 되게 혼자서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없고 이럴 때 그렇게 고기 제육덮밥을 잘 못 먹는데 이렇게 없고 하면 라면을 뭐 이렇게 먹는다거나 뭐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트 가서 제육 이렇게 돼 있는 걸 사와서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혼자 요리도 직접 하시고요? 아니요 조리? 조리? 아, 요리라기보단 조리. 네. 아 앞으로도 많이 드시고 파이팅 힘내셔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육 파이팅. 예, 이게 추억의 음식이네요. 추억의 음식. 예.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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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요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음악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밴드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눈부신 그대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자우림입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걸그룹 아이오아의 너무너무너무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이오아이 너무너무너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강민아 씨가 음방 MC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재준 씨. 네. 우리 음방 MC 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쵸? 이유가 그 작가님을 미리 한번 뵀었는데 네네. 멤버들이 잘 부탁한다고 무릎을 덥석 꿇더라고요. 멤버 전원이요. 전원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잘해야겠다. 아니 근데 그럴 때 그냥 정말 전체가 다 우리 재준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은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 저희 탄의 미래라고 느꼈거든요. 네. 이 길이다. 이 형이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의 무릎 따위 아~ 우리 재준이 얼굴을 위해서라면 아이고야.
걸어볼 만하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든든하셨겠어요 재준 씨. 근데 진짜 너무 듬직했던 게 그때부터 끝나고 오면 다들 와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박수 좀 안아주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멤버들이 그렇게 넣어놓고 모니터 안 하는 멤버들도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모니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봤어요. 아~ 같이 연습실에 모여가지고 아~ 그래서 와 재준 잘생겼다 그러면서.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진짜 이거 너무 소중한 경험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런 팀 많지 않아요.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나중에 모니터를 해도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로 우리가 보는 거지 그걸 네. 생방송으로 직접 다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두 분한테 감사 인사 좀 사랑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재준 씨. 아, 제가 약간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사랑해. 자, IOI 멤버들이 뭐 지금 연기, MC 뭐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한 씨가 뮤지컬 아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는 뮤지컬 꿈나무 뭐 이런 거 좀 꿈꾸시는지 어때요? 저는 사실 정말 나중에라도 제가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게 정말 마음속 깊이 아직 남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야생도를 나오지 않았다면은 네.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볼 정도로.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꼭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혹시 좋아하는 넘버 있어요, 지금 넘버? 생각나는 넘버 있으세요? 혹시 한 두 소절 정도 네. 기억나는 넘버 있어요? 두 소절 정도? 뭐 연가도 네네네.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면 미스 사이고 V도인가요 설마? 와이가 네, 이런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보시고 예 지금 가사 생각나는 부분 있어요? 예. 맞습니다. 5, 6, 7 신은 왜 저 얼굴 예쁜 그녀를 이곳에 나무들여 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은 드네 그녀 오 진짜 잘한다 와 와. 저 주한이 형 뮤지컬 보험 들겠습니다. 야, 아, 지금 세종 문화회관인 줄 알았어요. 주한 씨 목소리 보험 들어요. 진짜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그죠? 안 시켰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게 지금 대본에도 없었고 네. 갑자기 사실 또 진짜. 부탁을 드린 거고 미리 제가 부탁을 못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와 진짜 잘한다. 너무 긴장된다. 깜짝 놀랐어. 근데 엄청 짜릿하죠. 이렇게 노래 확 부르고 나면 지금. 네, 사실 이게 좀. 좀 달라요. 무대에서 부르는 그런 희열이 뭔가 연기를 하고 이런 거니까 예. 좀 쏟아낸다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예. 뮤지컬 곡은 그런 거에 좀 희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두두두 부를 때랑 다른 거예요. 이 느낌이. 근데 멤버분들도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주한이 형이 뮤지컬을 가끔 이렇게 불러요 노래를. 네. 근데 예. 그냥 이렇게 들었던 거랑 제대로 부르는 거랑 좀 많이 다른데요. 하고 왔어요. 네. 처음 들어요. 이렇게 제대로 부르는 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평소에 좀 들려주세요 우리 멤버들한테. 아, 이게 좀 부끄럽긴 해요. 옛날에 공부했던 거라. 근데 지금 너무 좋았고 현엽 씨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의 모든 순간. 자연스럽다. 아, 이렇게 훅 들어가세요? 아니 아니면은 요즘에 꽂힌 음악 중에 나 요거 좀 한 두 소절 꽂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 너의 모든 순간을 예. 너무 좋아하고 예. 이제 팬사인회에서도 제가 잠깐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탁드린 거예요.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짧게 한번 너의 모든 순간 예, 카메라 보시고 우리 소다분들하고 아이컨택 하시고 예, 5, 소다 6, 불러줄게요 7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이야 너무 잘한다 아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거 그냥 좋네.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엽시경이네 엽시경 불그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근데 정말 보컬의 컬러가 얼마나 다른지 너무 확연히 오잖아요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잘한다 몽글몽글해요 혜영 씨 이거 부탁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실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다 부르고 싶다
아, 호흡이 좋았네 우리가. 네. 왜냐면 사실은 이거 먼저 이제 부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또 다시 제가 부탁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예, 왜냐면 저도 봤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냥 특별히 또 부탁을 드렸는데 최고. 역시. 아 어디 재준 씨는 재준 씨 마지막 가시나요? 네. 노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두 소절 정도? 저는 예. 이제 갑자기 재준 씨 준비하시네. 갑자기 준비해요. 어 박재범 선배님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박재범 선배님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어떤 곡이요? 가나 따라 이거? 아니요 그 곁에 있어주길이라고 하는데. 아~ 네네. 오 너무 좋아합니다. 5, 6, 7. 쉽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다툰 만큼 서로를 더 아끼게 됐지. 옆에 있을 때는 항상 난 모르지. 없을 때는 또 내가 너 보고 싶지. 까지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다 잘해요. 주한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뿌듯합니다. 진짜. 네. 아니 본인이 쏘아 올린 공이 이렇게까지. 그러게요. 우리 아, 주한 형이 너무 임팩트가 세서. 신은 왜? 와. 아 근데 너무 세 분 다 잘했어요. 지금 재준 씨도 너무 잘했어요. 네. 네 너무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분들입니다. 원조 짐승돌 2PM의 Again and Again이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3위 차지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Again and Again 진짜 추억입니다. 네. 너무 좋아했는데. 어, 이거 춤 다 따라하고 막 난리 맞아요, 났죠. 맞아요. 이거는 예, 연습실에서 Again and Again 끝도 없이 계속해서 연습하는 완벽주의자. 와. 예, 한 분만 꼽아 달라고 하면 탑 멤버 중에 누굽니까? 아, 저는 사실 주한이 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요즘에 예. 현엽이가 예. 뭔가 방송을 하면서 욕심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되게 재밌어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되게 열심히 해요. 아, 완벽주의자. 예. 어때 본인 생각은 어때요? 요즘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고 예. 그런 마음에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같이 지내보면 주한이 형이 예. 그 자신한테 엄청 관대하지 않고 되게 눈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진짜 완벽주의자는 주한이 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메인보컬은 원래 좀 그렇긴 해야 돼요. 그죠? 어때요 본인?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팀에서도 보컬 디렉팅을 직접 하고 있어요. 그치, 직접. 그렇다 그쵸. 보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들으려고 하는 건 있는 것 예. 같아요. 아니 이번에 두두두 작사에 두 분이 다 같이 이제 썼던데 아, 재준 씨하고 네, 주한 씨 맞아요. 어떻게 멤버들을 좀 상상을 하면서 가사 썼어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직 못 미쳤나요? 아니 그럼요. 당연히 저희 멤버들을 어? 위해서 생각하면서 곡을 쓰면 썼고 네. 이 곡 자체가 그래도 감사하게 이런 기회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렸고 저희가 네. 뭔가 이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서 네. 멤버들이 소화했을 때를 최대한 생각하면서 썼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배려심이 깊네요. 오, 그러면 아. 어떻게 재준 씨하고 주한 씨하고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분이 아, 어떻게 주한 아, 씨가 지분이 형이 0.1%인가 0.01%가 아, 높을 걸? 아 그래? 아, 높아요, 높아요. 아 재준 씨 아, 나보다는 주한 씨가 높다. 네, 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작사에 이렇게 첫 네. 타이틀곡부터 참여를 두 분도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 막내까지 또 참여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너무 좋은 곡이 나왔습니다. 두두두 가사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의 취향 저격한 노래죠. 시크 도도의 아이콘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뚜두뚜두가 나왔습니다. 역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역시 리사 씨가 예, 예능에서 예, 태국에서 또 유행하는 춤을 예, 아는 형님에서 선보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우리 탄 멤버 중에는 개인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춤, 노래, 뭐 모사, 아~ 뭐 운동 다 포함이에요. 네. 가장 개인기 뛰어난 멤버 누구 떠오릅니까? 저는 사실 이 둘이 예. 가장 아, 혼자 쏙 빠지네요. 네, 약간 유행어인데요, 유행어. 아, 주한 씨 너무 너무 하시네. 엔터테이너거든요. 아~ 네, 이런 거 네. 네. 보여줘야죠. 아하. 제가 자랑거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자면 어, 뭐 있어요?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 많은 선배님들께서도 이제 노래방 개인기라고 있어요. 오, 좋아요. 노래방 에코를 따라하는. 에코. 아 근데 이거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엄청 신기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네. 자 이게 사실 저희가 울림을 따로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냥 마이크에 울려 나가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몰입해 보세요. 노래방에 왔어요. 왔어요. 네. 나 한 소절 부를게. 어느새 길어 디디디 그림 찾아를 다다다 라서서서 오 잘한다. 야, 간주 점프 하지 마. 아 간주 점프 금지지. 이제, 좋아요. 너무 리액션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 아니 너무 잘했잖아요. 아,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아 이제 노래방 가야겠네 아, 갑자기. 아 재준 씨 왜요? 왜 재준 씨 왜요? 아니, 왜 웃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저는 약간 네. 그 돌고래 소리가 이렇게 막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순간. 두 마리가 있어요 저희가. 아 네. 아 그래서 오늘 정말 개인기 잘 봤습니다. 근데 재준 씨도 개인기가 많다고 저는 네. 들었거든요. 혹시 저요?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 아 누르면 나옵니다. 그죠? 네. 저는 그러면은 최초로 예. 네. 탐 크루즈 성대모사 해보세요. 아, 이거는 못 봤던 건데. 탐 크루즈 성대모사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럼 좀 짧게 해주시면 뭐 짧게. 눈 감고 예. 떠올려 보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눈 감을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탐 크루즈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자. 반복되는 추억성 2 공개합니다. 자. 어떤 장르라도 찰떡같이 소화해낸 분들입니다. 장르가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속 2위 차지했습니다. 미스터 미스터 소녀시대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우는 모습도 너무 귀여운 안무로 승화시켰죠.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트와이스의 TT가 제목이 반복되는 최근 송 2위 차지했습니다. 티티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 세 분 다 뭐 주요 포인트 안무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앞서서 뚜두뚜두도 그랬고 너무너무너무도 그렇고 어게인 어게인도 그렇고 예 머릿속에 예, 포인트 안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와이스의 TT 흐르고 있는데요. 트와이스가 Feel Special이란 곡은 또 팬송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에 마이걸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팬송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오. 기분 좋고 음악 네. 들으면 맞아요, 맞아요. 드라이브 할 때 오늘, 아. 오늘도 들으면서 왔거든요. 와, 우와. 근데 와, 오늘 날씨 짱이죠. 오늘 날씨 지금 진짜 최고예요 이 곡을. 그래서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 소다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랑한다고. 예. 아, 소다 우리 1타 활동을 무사히 마쳤는데 첫 단추를 같이 맺어서 너무 고맙고 2탄도 같이 좋은 척 많이 만들면서 오래오래 보자 사랑해. 아~ 우리 소다 우리 이렇게 1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2탄은 우리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좋았다 그리고 소다가 많이 받았다 라는 앨범으로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릴게요. 소다 이번만큼 이번 팀만큼은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방금 탐 크루즈 아니었죠?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탐 크루즈 빼세요. 탐 크루즈 빼세요. 소다 우리 팀 정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우리 많은 추억 많이 쌓아가자 고마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대만에서 무려 121주간 1위를 한 대박 기록을 가진 슈퍼주니어의 메가 히트곡 쏘리쏘리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속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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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이분들의 매력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데뷔 8년 차지만 여전히 레전드를 기록하는 레드벨벳의 음파음파가 제목이 반복되는 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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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벌써요? 너무 아쉽습니다. 와, 너무 짧았죠. 네. 네. 오늘 저하고 처음 만남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너무 저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조한 씨 어땠어요? 일단 첫 모습에 너무 아름다우셔서 정말 놀랐고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너무 좋게 저희를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아, 저희도 재밌었어요. 진짜로. 현아 씨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 두 분 실물 영접한 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앨범 또 더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러브게임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네, 그럼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예, 마지막으로 소다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자, 둘, 셋. 소다 따랑해요. 탄도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